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지라. 아멘. 어제 참된 그리스도의 스케치라고 하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나무 그림이었죠. 의의 나무라고 하는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메시아 출사표, 그걸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로 선포하시면서 이 글이 너에게 응했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의 하이라이트, 그건 바로 의의 나무예요. 그 의의 나무를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스케치로 그렸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의의 나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비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나무는 아니잖아요. 비유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비유를 가지고 나무를 그리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다 그렸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비유가 아닌 실제로 구체적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특징을 하나씩 하나씩 이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쭉 우리 특세 기간 동안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리고 계시는 참된 그리스도에 대한 스케치, 그 가운데 구체적인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참된 그리스도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라고 할 때, 그건 한마디로 1절 4절까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말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뚜렷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것, 땅의 것, 세상 것, 이런 거 추구하면서 말이죠. 그냥 그 뭐 같으냐면 왜 뭐 돼지나 이런 것들이 땅 속에 있는 뭐 감자나 뭐 이거 찾으려고 꿀꿀꿀해가면서 찾아가면서 그러고 있는 모습이 아니고요. 정말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뭐예요? 위의 것을 찾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현실을 무시하는 그런 몽상가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보다, 누구보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현실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돈이 필요한 것도 알고 있고요, 건강이 중요한 것도 알고 있고요. 예, 정말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먹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사실 심각한지 만만치 않은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그건 절대로 방향이 될 수는 없다. 그게 삶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그게 삶을 끌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마른 그리스도인 그래도요 정말 다양한 삶의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을 살아가니까 정말 환경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믿음의 방식도 다르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정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야말로 치열하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넉넉하고 풍요로운 가운데 그야말로 여유롭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둘 중에 누가 더 잘 믿는 것이냐, 그렇게 말 못한다니까요. 환경이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가서 고독하게 외롭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뭐 제가 거기에 또 해당되겠죠. 이렇게 많은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서 말이죠, 서로 교제하며 주목받아가며 정말 인기도 얻어가며, 저는 정말 성도들이 저를 막 이렇게 해줄 때마다 너무 행복하면서도 막 저속으로 정신 차려, 막 이래도 되는 건가, 막 예수님은 그렇게 고독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나는 이렇게 영광을 받아도 되는 건가, 이거 안 되는데 막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한테 주어진 사역의 삶은, 신앙의 삶은 예,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교제하며 살게 하신 거예요. 예, 이것은 뭐 어떤 신앙이 바르다,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생업과 고향을 다 버려두고 그야말로 삶을 다 들여서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선교사님들 같이. 그런 어떤 사람은 주어진 삶의 자리를 지키면서 조용히 두드러지지 않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처럼. 예, 뭐 또 역시 뭐 어떤 게 맞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 상황에 따라서 그의 어떤 스타일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혹은 주신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다르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정말 다양할 수 있으나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가지는 공통점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위의 것을 찾는 삶, 이건 분명합니다. 정말 뭐 환경이 넉넉하다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아래 것을 산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사실 뭐 여러 가지 환경이 넉넉하고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고 좋은 환경에 산다고 그래서 결코 그냥 신앙생활 쉽게 하는 거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교만하지 않으려면요, 그런 자리에서 이 타락하지 않으려면요,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스타일이든 간에 한 가지는 공통적이에요. 우의 것을 찾는다라는 것, 우의 것을 찾는 삶이라고 하는 것. 참된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의 것을 찾는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예,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미 이 땅에서 죽은 사람들이다. 예,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의 속에 들어가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이미 이 땅에서 죽은 사람들이다. 생명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몸을 움직이는 그 모든 것은요, 몸은 여기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곳을 바라보고 바로 그곳을 향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한번 성주순례를 한 적이 있는데 어디서 했냐면 우리나라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성주순례할 곳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남도, 전라남도 이쪽 그쪽에 가보면요, 기가 막힌 곳이 많아요. 증도 문준경 전사님 있는 신안 앞쪽에 그쪽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영광 쪽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내려와서 뭐 우리가 알지만 소록도 그쪽도, 애양원 그쪽도 그렇고요. 아이가 쭉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쭉 이렇게 순교자들을 보는 그런 그 순례를 하면서 그때 제가 정말 순교의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순교자들은 죽었기 때문에 순교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러니까 순교를 당해서 순교자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순교자이기 때문에 순교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침부터 좀 정신이 제 논리를 아시겠죠, 그렇죠? 믿다가 죽음을 당해서 순교하는 게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은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예, 순교자가 순교하는 거예요. 죽어서 순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순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생명보다 그 가치가 더 중요하니까, 지금 이 땅의 것보다 하늘나라 그 소망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기탄 없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다 순교자입니다. 이미. 왜? 우리는 이미 죽었잖아요. 우리는 이미 죽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 말씀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쭉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뭐가 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까?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은 표현이거든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게 그게 뭘 말하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위에 가서 찾아야 될 이유가 되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리스도께서 차 마시고 계십니까? 하나님하고 장기 두고 계시나요? 이건 바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신다 뜻이에요. 우편에 앉아 계시다,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0절로 22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뭐예요? 통치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통치, 그 다스리심, 그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라, 그 뜻이에요. 그냥 좀 고상하게 살아라, 그거 아니에요. 좀 수준 좀 높여 살아라,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삶은 여기 살고 있지만 내 인생 누가 다스리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속이 여기가 아니죠. 하늘나라 소속이죠. 통치가 거기 있으니까. 예,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이 국적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 아니에요? 뭐 해외여행 같은 나가보면요, 그냥 요즘은 발달돼서 영사관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 나라에서 막 가자마자 막 문자가 와요. 뭐 얼마나 많이 오는지 문자 때문에 지쳐서 쓰러지게 생겼어요. 무슨 얘기예요? 넌 여기 있어도 너는 한국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너는 우리나라에 속했다. 여러분, 통치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요, 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송하나요? 예, 당연히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가 파송하지 그 나라가 아니죠.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이 땅을 살면서 땅에 살지만 누가 다스리시느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주님의 사람인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본다면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위의 것을 찾는다. 어떻게 사는 것이냐? 첫 번째, 모든 것의 동기가 그리스도이어야 한다.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진짜 중요한 모든 동기, 즉 뭐 영어로 얘기하면 모티베이션이죠. 모티베이션.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그렇게 하게 하는가, 그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 그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그렇게 하는가, 그 동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 동기가 사실은요 그의 그 모든 것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많이 쓰는 말씀 중에 뭐예요? 동기가 불순하다. 그럼 불순한 거예요. 아무리 포장 멋있게 해도요 동기가 불순하면 그건 나쁜 겁니다. 사람들 보면요 다 동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동기에 따라서 움직여가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뭐 얘기하고 뭐 별소리 다 해도 결국은 돈이 동기인 거예요.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요 돈이 동기인 사람은요 돈의 사람이에요. 조금 줄여서 말하면 돈 사람이에요. 그냥 줄여서 말한 거예요 제가요. 어떤 사람은요 권력이 동기인 사람이세요. 뭐 힘을 얻고 싶어. 그건 권력의 사람이에요. 세상 권력이. 어떤 사람은 욕망이 동기인 사람이세요. 그 사람은 욕망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리스도가 동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바로 뭐예요? 그 모든 삶의 진짜 동기가 뭐예요?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 물론 모든 게 다 그리스도일 수는 없죠. 아, 식당 가서 밥 먹는 동기가 그리스도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배고파서 밥 먹으러 가는 거지. 그렇게 삶의 방향까지 결정하는 중요하지 않은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그 삶의 정말 중요한 것들의 이유는요,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조금 더 그 명확하게 또 집중적으로 하면, 그 중에 특징적으로 한다면 바로 그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정말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왔습니까? 이 새벽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중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건강에 좋대.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죠. 건강 챙긴 사람이죠. 아니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받은 은혜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더욱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원하고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그거 되고 싶어서, 더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얘 삶의 모티베이션이, 동기가 그리스도인 사람이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 최건농 목사님인지 김익두 목사님인지 좀 헷갈리는데, 하여간 뭐 두 분 다 하여간 예수 믿기 전에는 한 주목 했던 분들이니까 뭐 비슷할 거예요. 뭐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 예수 믿고 그리고 막 전도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막 함부로 핍박하고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너 예수님께 감사해라.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넌 죽었다 오늘. 예. 근데 저는 웃으며 듣지만 우리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삶 속에도 비슷한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말 그 힘들지만 그러나 내려놓고 어려운 자리도 가고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동기가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동기가 돼야 돼요. 삶의 가장 중요한 모티베이션은 바로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것을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것을 찾는 거예요. 주의 통치고. 두 번째, 어떤 것이냐? 삶의 논리가 그리스도여야 한다. 삶의 논리가 그리스도여야 한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요, 다 나름대로 논리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논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이러니까 이렇게 한다, 그렇죠? 예, 그 논리를 가지고 다 가요. 예, 뭐 정말 많은 경우는 경제 논리가 많아요. 아까 돈 얘기하는 것처럼 경제 논리가 많아요.
힘의 논리가 많습니다. 힘이 있는 곳에 어떤 사람은 계속 사람들 보면 갈등 논리, 왜 저렇게 했는 거야? 갈등 때문에 이렇게 했는 거야. 갈등이 일어나서 갈등 논리,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정말 내적 취해보니까 정말 많은 경우는요 상처 논리가 있어요. 다들 보면 왜 저러는지 상처 때문에 저래, 이런 논리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리스도가 논리예요. 왜 그렇게 행동하는데 그 행동하는 논리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여러분, 세상은 이해 못합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래서 그 논리를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의 뜻 가운데. 그래서 어떤 때는요, 아, 왜 이렇게 저렇게 손해보고도 왜 저렇게 그러면서 저렇게 행동하는가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말 참된 그리스도는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의 뜻이니까, 그게 우리 주님 보여주신 거니까, 우리 주님의 그것이 십자가의 길에서 통해서 보여주신 논리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논리인 거예요. 찬양들 보면 참 이런 그 내용들을 담은 찬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저는 이 찬양 처음에 보면서 야, 정말 너무 가사가 단순하지만 진짜 전곡을 찌른다. 이런 가사는 글쎄 저도 쓸 것 같은데 쓸 수 있을까 싶은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소리이다. 이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Go stop. 예. 주님의 능력 가운데 고스톱을 쳐야죠,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고.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스톱. 예.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삶을 살아가는 논리가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때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주의 뜻이 있음을 신뢰하면서. 네, 그래요. 정말 주의 뜻이 있음을 신뢰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 보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어떤 일을 결정하고 갈 때 보면요, 그냥 세상적인 어떤 걸 따라갈 때가 있어요. 예, 반드시 후회하죠. 반드시 갈등하죠. 왜? 그건 세상의 어떤 그런 길이니까.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 그 삶의 논리여야 돼. 그 모든 일이 논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정말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삶의 논리다. 세 번째,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다. 그렇죠? 예, 목적이 그리스도이다. 이건 뭐 길게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그 성취의 어떤 그 포인트가 뭐냐? 예, 그리스도 나의 주님, 그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게 바로 내 삶의 이유예요. 이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뭐 그 목적이 내가 되면요, 그 목적이 나의 영광이 되면요, 예, 굉장히 많이 좌절하고 분노할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그리스도가 되면요, 예, 그는 그냥 그것에서 나아가는 자체로 이미 이룬 줄로 믿습니다. 성공은 이미 끝난 거예요. 뭘 이뤄야 된 게 아니에요. 잘해야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했다는 자체가 귀한 거예요. 예, 저는 그 설교하는 목사니까, 그러니까 정말 설교가 저한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를 어느 날 저 경험이 있는데, 주일날 설교를 죽을 썼어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죽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날 설교하면서 영 설교가 하여간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마음이 그런데 그날따라 이렇게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이제 교인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매번 나갈 때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던 성도가 그날따라 말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네. 이런 걸 보면 뭐라 그래요? 확인사살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그날 밤에 자는데 진짜 악몽 같더라고요. 그러다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는데 대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소야, 유 목사, 나는 네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네가 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거기 서 있는 것 자체로 영광을 받는다. 네가 설교를 잘해 영광받는 게 아니고 그냥 네가 설교하는 것 자체가 통해서 내가 영광받는다. 얼마나 귀엽니? 그러면서 그 잘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가 목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실패가 없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공해야만 영광 올려드리나요? 잘해야만 영광 올려드리나요? 아니요. 그 영광을 위해서 나아갔다는 자체로 이미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 우리 이 교회 근처에 보면 아주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유명한 두 분의 순교자들이 다 이 근처에 출신이시죠. 한 분은 주기철 목사님. 웅동 쪽에 있잖아요. 거기에. 근데 그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모 오정모 사모님 이야기인데 주기철 목사님이 중간에 잡혔다가 가석방돼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옥에 고생하다가 이제 너무 건강이 안 좋고 그러니까 아마 가석방 시켰던 것 같아요. 아마 회유하려고 했겠죠. 근데 가석방돼서 딱 나왔는데 그때 그 사모님이 가장 먼저 목사님 보고 물어본 게 뭐냐. 승리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어서 오세요. 이게 아니고 승리했습니까? 혹시 신사에다 절하고 나왔을까 봐. 혹시 신앙 버리고 나왔을까 봐. 그래서 그냥 나오는 순간 보는 순간 가장 먼저 물어본 게 승리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죠. 손영원 목사님이 또 한 분 계시죠, 그렇죠? 예, 우리 그 이 근처에 또 계시잖아요. 그 사모님 정양순 사모님 남편이 그 손영원 목사님이 신사 참배 때문에 또 핍박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감옥에 들어가서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정말 힘든데 그런데. 1년 7개월 형을 다 살고 풀려날 줄 알았는데 또다시 종신보호형에 처해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지멋대로 할 때니까 그때 감옥에 면회를 가가지고 그 짧은 면회 시간 동안에 그 사모님이 어떤 얘기 했느냐. 성경책을 딱 가져가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그걸 가르치면서 이곳을 보세요. 목사님 이곳을 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거기서 죽으라는 얘기죠. 꺾이지 말고.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사모님들 무섭다. 이런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역시 그분들이 순교할 수 있던 건 그렇게 신앙의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저는요 이 두 이야기를 보면서 사실 저는 좀 약간 로맨티스트니까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막 부부가 이러면 안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때 아주 강하게 느껴진 게 뭐냐면요 그 오종모 사모님이나 그 다음에 또 정양순 사모님이나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던 것은 주의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냐? 네, 두 분 다 정말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정말 하늘을 바라보는 위의 것을 찾는 아름다운 참된 그리스도인을 보고 싶은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을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주의 마음 때문에.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못 된다면, 그 참된 그리스도인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주의 마음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네, 지금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왜? 그게 아름다운 사람이니까. 그게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니까.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